주시면서 아주 가볍게 날아가듯이 팬을 고정하도록 합니다. 오른쪽에 앞선에 라인의 결이 아주 접합에서부터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얘는 젤이에요. 젤. 끈적끈적. 손등에 믹싱 해주시고요. 잔머리 완전히 체크하셔서 탑에서부터 날아다니는 애들 다 가지고 오셔서 결 정리 맞춰줍니다. 그러면 탑선에서 만들어진 커브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여기 백토빙 정리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고정은 어디서부터 한다고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전에 뭘 만들어 놓으시냐면 탑의 라인 자체를 결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지? 약간 달팽이? 굴러가듯이 결을 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탑 쪽에 백토빙을 넣던 아이가 결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 우선 어떻게 해주냐면 아까 이렇게 아이로 이렇게 잡았죠? 결을 잡았죠? 걔네들의 흐름이요. 약간 이렇게 밀리듯이 선점이가 이렇게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백토빙 넣었던 거 여기 있거든요. 이 선이 이렇게 합쳐지시는 게 아니고 하나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가 그냥 따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 떨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백홈 넣었죠. 그다음에 백홈 넣었죠. 걔네들이 아까 제가 이렇게 회전을 주면서 컬링의 컬을 약간 이렇게 잡아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이 여기서 이렇게 모양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살아있어. 그러면 이 탑이 이 탑의 이 라인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돌면서 얘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같이 도는 거예요. 탑 라인이. 그래서 그냥 보시지 마시고 살짝살짝 볼륨감을 정리가 되신 상태로 이 라인 자체가 약간 흐름이 동글동글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좀 있게끔만 조금만 작업을 해볼게요. 빼꼼히 들어가면서 잔머리 작업을 조금 더 해주셔야지 결이 더 예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빼꼼하신 결을 그대로 배치를 하셔서 끝머리에 만들어졌던 얘네들의 탑에 이렇게 백홈 넣었던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회전하듯이 가지고 오셔서요. 이거 마치 올백 같은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볼륨 이렇게 사이사이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4번 이런 식으로 서있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오른쪽에 왼쪽 라인에서 지금 볼륨과 사이드를 만들었으니까요. 옆선의 흐름. 여기는 백홈 탑배 반대쪽에서 볼륨 살렸고요. 여기 선에서는 너무 많이 살리시면 부풀음이 좀 개가 되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살짝만 백토빙을 하셔서 요 모발과 요 모발 여기 백토빙 넣었던 모발 사이사이에 가지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살짝 가져오시고 이제 헤어라인선, 브랜드아웃선 가지고 오시면서 모발에 잔머리선 살짝 더 연결해 주시면서요. 스프레이 좋으세요. 스프레이 정리하셨을 때는 조금 좀 신중하게 해요. 스프레이가 잘못 들어가시면 머리가 젖어버려요. 머리가 젖는 순간 내추럴은 없어지는 거야. 그죠? 딱딱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모발 이렇게 끌고 이렇게 오시면 아이고 귀찮아 그러면 한 번에 가세요. 아이고 귀찮아 이렇게 한 번에 가시고 괜찮은 나눠서 사이사이에 다 보내세요. 네,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게요, 저도. 한 번. 그래서 반대쪽 선, 2분의 1포인트. 아까 요 네이프라인 고정했던 곳 있잖아요. 그선 정도 선에서 모발이 살짝 만날 수 있게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러내리지 않게요. 앞머리니까요. 앞머리가 흘러내리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손님들 스타일링 하실 때요. 가장 진상 손님을 만나면 행사 끝나고 전화 오면 100% 뭐예요? 환불. 머리를 좀 환불해 주실 적 있어요? 샵에서요. 그런 어떤 규정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아 전화가 저 짜증나니까요. 환불 좀. 근데 핀이 빠져서 앞머리에 형태가 흐트러졌다거나 가발이 빠졌다거나 그러면 환불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만약에 나라면 정말 열받을 것 같아. 돈 주고 머리 했는데 행사 중에 빠졌어. 뭐가 근데 토대가 처음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염두해 주시고요. 자, 만들어놨던 볼륨을요. 얘네들을요. 여기 탑선에 이제 약간 길이감이 이제 이렇게 잡혔단 말이죠. 여기에 볼륨을 요 구렛나 요 간장거리 라인 정도에서 이렇게 싹 모아요. 더 떨어지지 마시고요. 이리로 모으시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다
가지고 오시게 모아서 얘를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태워서 고정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고정을 하면서 얘네들이 돌아가니까 얘를 돌돌돌돌 말아서 장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호주스러운 어떤 똥머리에 나올 수 있는 디테일. 아, 정말로 호주가 똥머리를 해달한다고 정말 젊은 사람 똥머리가 갈 수가 없어요. 본류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엄마가 원하는 본류가 똥머리의 디자인이 어떻게 조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들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가. 혼주의 스타일링이 같아요. 그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잔머리형. 잔머리, 잔머리. 젤이요, 젤, 젤, 젤. 충분히 뿌렸어요. 앞쪽에서 보여지는 잔머리의 흐름이라던가, 오발 빗으로 빗질을 하셨을 때, 오발의 선이 만나는. 네. 제가 이거 손으로 잡아볼 때 진짜. 모발을요, 어떤 디테일을 갖고 하시냐면, 한올 한올을 차례대로 줄 세운다는 느낌으로 해요. 한올 한올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자리 맞춰서, 오발에서. 네. 그래서 이 선 맞춰서, 이렇게 돌려놓고, 저 선 맞춰서, 저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놓고 흘러내리니까, 꽂으시듯이 집어. 그죠? 돌려 만들어놓고, 잡아주고. 아까 턱 쪽에 가지고 왔던 돌려들도. 뛰지 말고 일로와 하면서 이렇게 잡아주고 서로서로 너네들 무거우니까 내가 여기 있는 가벼운 모발의 흐름만 살짝 잡아서 또 찝어주고 너네들 일로와 얘네들 일로와 그죠? 너네들 일로와 하면서 가지고 오고 앞쪽에 남겨줘야 하는 애교머리 장머리를 가져오시고 그죠? 굉장히 선생님이 그랬지 이렇게 빗질을 살상하는 줄 몰랐다고 이제 수업할 때 굉장히 잘 떨어뜨리죠. 빗시각 이런 거 되게 잘 떨어뜨리잖아요, 제가. 정말 빗질을요, 진짜, 우리 아들이 이제 2개월, 10개월인데, 아들 만지듯이, 거짓말이다. 아들 만지듯이, 아들이 너무 힘이 좋아갖고, 집어 던졌더니, 너무, 너무 세게 가는 거가 아니라고, 아들 좀 있어라. 아직 둘 없는 사람은 아무 말 하지 마. 최근에 김정민이 그 저희 아들 헤드 씨가 나왔잖아요. 아들 셋 있는 집은 집이 아니라고. 공감해요. 저 둘밖에 없지만 저도 공감해요. 이제 슬슬 서서히. 그래서 이렇게 볼륨이 만들어주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틀어서요. 틀 때 얘만 가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넘어오는 얘네들 갈팽이관을 만들어주시듯이요. 요 선이 같이 이렇게 틀어서 질러 올 거예요. 같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빗질하실 때 너무 선이 망가져 있지 않게끔 아까 탑에서 빼꼼 넣어놨던 거를 겨 하나하나하나를 핑크핑크로 찝어 넣으세요. 그래야 여기서 오는 모발, 여기 앞머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오죠. 근데 지금 머리가 무거우니까 여기가 되게 많이 뭉쳐진 거예요. 뭉쳐지지 않게끔 빗질하셔서 미리 다 가지고 온 상태에 그러면 다시 한번 앞머리에서 잡아오셔서 너네들 일로와 할 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 이제 고정해도 되나요? 최대한 볼륨을 잡아내시면서 머리를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쉬운 머리가 아니에요, 그죠? 머리가 떨면서 그냥 내추럴로 가져가는 흐름으로 이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계속 저도 이제 세미나 때 내추럴 하니까 이제 맨날 내추럴 오늘도 물론 하겠지만 이제 마스터도 이런 머리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 같죠. 저도 이제 스타일링, 요즘에 스타일링들을 청담동 디자이너들이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캡처를 해서 많이 찾아보고 편인데, 아, 너무 늦죠. 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딱 보면 끝인데, 근데 디테일은 되게 예뻐요. 그쵸?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그 디자이너한테 이거 만들다가 몸만 꿈을 안 넘어가지고. 요즘에 사실은 청담동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언젠가 또 건너져요. 막 제 귀에서 청담동 스타일 제일 난리인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걸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꽃도 마찬가지고 단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홈페이지에서 자꾸 갖다가 이제 쓰면서 치고 끝내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없어져 있어요. 조금 아닌 말로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시장 경기상 어쩔 수 없죠. 싼데 또 반응이 마련이잖아. 컨설팅. 그렇죠? 자, 이렇게 가지고 오셨으면요. 요거를 다 틀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이렇게 다 틀어서 여기서 이렇게. 헉! 호주 똥머리 이렇게 하면 진짜 예쁘지 않을까? 똥 맞잖아. 맞잖아.
이 밑에서 올라오고 할 것도 다요. 다 잡은 거예요. 지금 가지고 모셔서 이렇게 말아주시는데요. 고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떨어지면 환불이네. 자신 있어요? 아니 자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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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잡아서 여기 이제 이렇게 고정해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불안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은 끝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떨어지지 않게끔 폭처럼 하는 방법 뭐 있어요? 묶어요. 네. 머리 묶어서 묶은 좀 실패나만 갖고 자주면 걔만 잘 꽂아줘도 붙어는 있어. 머리가 날라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꽂아. 길이가 무조건 있으니까 이렇게 접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이 여기서 나오는 이 묶어줄 모발이 조금 더 많아서 우리가 원래 만드는 똥머리의 그 장식감이 나오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겠죠. 좀 수정을 좀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가고. 그러면 자, 여기 고무줄 잡으셨던 고무줄 있죠? 그렇죠?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디든 집어 넣으셔서요. 토대와 고무줄을 같이 집어서 어디든 끼워 넣으셔야 돼요. 몇 개가 됐든지 일단은 불안하지 않게끔 이 종이를 환불해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걔 먼저 집어서 고정을 좀 해놓으세요. 걔를 해놓으면 이게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더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가져올 수 있거든요. 걔가 먼저 일단 뭐가 돼? 토대처럼 활용을 하고요. 남아있는 모양들을 토대에 살짝살짝 결정리를 통해서 가지고 오던 뽕 하고 세워주던 뭐 상관없으니까요. 똥머리의 디테일을 가지고 중간업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으시면 우리가 오늘은 복고의 스타일링 자체의 컨셉을 가지고 연출을 했지만 뒤에 만들어지는 똥이 이제 중년 여배우의 똥이 된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